식탁을 긁어버렸어. 진짜 너무 힘들다. 살살살살. 이러면 안 되는데. 아, 한 시간 걸렸네, 한 시간. 한 시간 더 걸렸어? 아, 진짜 힘들다, 진짜 힘들어. 네, 아이폰 교체 결론. 웬만하면 돈 주고 바꾸자. 자, 아이폰 7을 한번 해봤으니까 지금 자신감이 상당히 붙어있는 상태라서 아이폰 7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배터리 성능이 82%, 또 80% 정도 되면은 바꿔달라고 하는데 6S 바꾸는 김에 7도 한번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픽스코리아에서 샀고 얘도 대용량으로 샀습니다. 1단계 전원을 끈다. 배터리가 꺼진 상태에서 구멍을 엽니다. 어우, 먼지가 막 나오네. 깃밥하는 거지. 어우, 얘도 빡빡하네. 아, 이거 하도 안 돼가지고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 드라이기로 좀 데워주면 된다고 해서 힘듦샘 치고 한번 드라이기로 한번 데워보겠습니다. 아, 이게 방수 테이프인가 보구나. 엄청 끈적끈적하게 붙어있네. 막 쩍쩍 갈라지는 소리 난다. 탁을 긁어버렸어. 진짜 너무 힘들다. 세븐부터는 이게 위에 탈착된 게 아니라 좌우로 탈착돼 있어서 옆으로 이렇게 열어야 된다고 하고 방수 테이프가 붙어서 그런지 아 진짜 너무 힘들었다 이거. 이게 끈적끈적한 게 방수 테이프인데 아 이게 이렇게까지 안 떨어지다니 진짜 충격적이다, 충격적이다. 세븐은 6와는 달리 나사가 두 개가 아니라 네 개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하나씩 빼줍니다. 이건 진짜 조그맣다 나사가. 나사를 네 개를 모두 해체하고 커버를 벗깁니다. 커버를 벗기고 나면은 탈착하는 배터리의 연결고리가 나오게 됩니다. 요게 이제 케이블 연결인 것 같고 이렇게 옆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요게 이제 배터리 연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배터리 뒷면에 부착돼 있는 양면 테이프가 이겁니다. 이거를 잘 벗겨가지고 쭉쭉쭉쭉 당겨야지 양면 테이프가 먼저 제거되게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왜 내가 하면은 유튜브에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잘 안 되고 남들이 하면 다 쉬워 보이는데 내가 하면 어려워. 이렇게 조금 잘 되네 이쪽은. 와, 끝없이 나온다, 끝없이 나와. 그렇지. 쭉 뺍니다. 아, 진짜 힘들다, 진짜 힘들어. 이렇게 불정품 배터리가 빠져나왔습니다. 이 픽스코리아에서 가짜 배터리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끼우는 모양을 옆에 배터리 홈에다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아, 근데 아까와 동일하게 양면 테이프를 먼저 붙여야겠죠? 이렇게 넣기 위해서는 이쪽에 양면 스티커가 붙어야 되고 파란색 스티커를 먼저 이렇게 제거해준 다음에 배터리 위에다가 양면 테이프를 보호시 얹어줍니다. 빨간색 테이프를 살짝 벗긴 다음에 여기 배터리 케이스에다가 장착을 해줍니다. 이렇게 전원 부분을 잘 장착을 합니다.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딱 소리가 났죠? 배터리 장착은 다 되었습니다. 전원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제발 들어와라! 제발 전원 들어와라! 아, 사과 로고. 고생하셨어. 아, 뷰티풀 뷰티풀. 아까와 같이 역순으로 이제 조립을 시작하겠습니다. 파란색 실을 떼서 다음번에 배터리를 교체할 때 편하도록 이렇게 살짝 굽 붙여주고 커버 다시 원래 모양대로 잡아준 다음에 조그만 것들 중에도 또 다르네. 깊은 게 하나 있고 얇은 게 있고. 와, 이거 작아서 쉽지가 않다, 쉽지가 않다. 오케이, 하나만 넣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쉬워. 하나 넣기 어렵지. 거의 다 끝났다 이제. 그러면 이제 다시 따꿈을 닫아줘야 되는데 빡 소리가 날 때까지 사이드를 살짝 밀어주고. 오케이 오케이, 거의 다 들어왔어. 우와, 이거 끼는 것도 진짜 힘들다. 위에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온 것들이 있어가지고 끼는 걸 그거 맞춰가지고 집어넣는 것도 아 진짜 보통 일이 아니네, 보통 일이 아니야. 그리고 나사만 제대로 넣으면은 배터리 교체는 마무리가 됩니다. 살살살살 끝! 다행히 애플 로고는 무사하게 정상적으로 나오고 전반적인 총평을 해보자면은 배터리 교체는 절대로 쉽지 않다. 유튜브에서 사설 수리하는 아저씨들 손놀림을 보면서 따라 해보려고 했는데 절대로 쉽지 않다. 특히 이제 뚜껑 여는 게 방수 테이프 자체가 엄청 끈적끈적하게 붙어있어서 요거 1차적으로 들어올리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고 넣고 빼고 할 때 기술적으로 어려운 건 아닌데 짜잘하게 이 안에서 기스 같은 게 많이 생긴다든지 핸드폰 가 부분에서 뜯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끌기 같은 거 집어넣으려고 막 강제로 이렇게 밀어넣을 때 잔기스 같은 게 많이 생길 수 있고 다 하고 나서 보니까 안쪽에서 뭔가 이렇게 짜잘한 플라스틱 같은 게 좀 부러져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손기술이 좋지 못해가지고 막 어디선가 뭔가 부러진 것 같고 양면 테이프 뜯어낼 때도 중간에 한번 실수를 해가지고 실수라기보다 어렵네요. 이걸 유튜브에 하시는 분들 보면은 쉽게 쉽게 뜯어내는데 이 양면 테이프 뜯는 것도 쉽지가 않고 절대로 쉽지 않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걸 배터리를 교체해달라고 부탁하면은 절대 안 해주고 자신도 없고 그래서 웬만한 자신감이 있고 웬만한 끈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또 배터리 교체를 혼자서 하는 거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혹시 혼자 하실 수 있겠습니까? No. 아, 한 시간 걸렸네, 한 시간. 한 시간 더 걸렸어? 아, 진짜 힘들다, 진짜 힘들어. 네, 아이폰 교체 결론. 웬만하면 돈 주고 바꾸자. 있어. 웬만하면 돈 주고 바꾸자. 자신이 없으면. 고장나갔어. 그러니까 엄한데 힘 빼지 말자. 배터리를 바꾸고 배터리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배터리 헬스 100% 완성. 82%에서 100%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아, 뿌듯하다. 2시간 반에 걸쳐서. 웬만하면 돈 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정말 웬만하면.